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최근에 독일 언론이 밝힌 논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독일 정부가 미국 편에 서야 한다며 미국이 아무리 나빠도 중국보다는 낫다면서 중국을 향해 팩폭을 날린 것인데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독일이 과거 친중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매체는 독일 정치권은 미중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중국은 전쟁 범죄자인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라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평이 발표되자마자 중국은 독일은 왜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한 국가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시도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본인들을 비판하는 것만 나오면 뭐든 발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비판받을 만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봉쇄로 인해 중국인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단체로 싸우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과 한국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던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가 돌연 문을 닫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더웨이는 내부 뉴스 업무 조정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한다는 공지만 올린 채 모든 컨텐츠를 삭제하고 갑자기 폐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더웨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개 감독을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시진핑을 겨냥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더웨이는 중국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기사를 유독 많이 실었는데요.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비롯해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상하이에서 벌어진 식량난에 관한 일들을 보도하며 중국 정부와는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직도 중국 내에 이러한 언론들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역시나 이러한 전력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더웨이가 중국 지도부의 눈밖에 났고 갑자기 폐간됐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국 포털 사이트에선 더웨이 폐간 관련 뉴스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근 중국에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게 아니냐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지난 3일 황구시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황저우시 국가안전국이 해외 적대 세력과 결탁한 마모 씨를 국가분열 선동죄, 국가정보 기도죄 등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보도된 후 홍콩 증시에선 알리바바 주가가 장중 10%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황저우시는 마윈의 고향, 즉 알리바바의 사업 근거지로 주식시장에서는 이 마모씨가 마윈이 아니냐는 불안을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당국이 체포한 마모씨가 마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알리바바 주가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인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은 내가 아는 바로는 황저우시 국가안전국이 잡은 것은 마모모가 아니고 마모라고 밝히면서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후시진의 입을 빌려 마윈 체포설을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윈을 잡아갔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과거 공산당 지도부가 실제로 마윈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마윈은 중국의 보수적인 금융규제를 전당포에 비유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중국엔 금융 시스템이 없다는 게 리스크라며 날선 비판을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일침을 날린 마윈은 결국 중국 금융당국에 소환됐고 결국 엔트그룹을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인민은행의 관리를 받는다는 사업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마윈은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채 알리바바 지배력을 스스로 줄여나갔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정부의 마윈에 대한 제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어떤 이도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민들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는 최근에 도시 전체 봉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제로 감염병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 2,500만 대도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정책을 고집하는 사이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이 격리되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하이 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천순핑 씨는 철옹성 같은 병원 응급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배가 아파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수용 환자들이 모두 감염자들이라며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극단적인 방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봉쇄해놓고 국가에서 주는 건 최악의 수준의 보급품들로만 가득한데 심지어 중국 정부가 배급한 격리자 도시락에서는 기생충이 득실해 공분을 샀습니다. 보급 도시락에서 기생충이 다량 발견된 이 사건은 지난달 상하이 민안구 한 아파트 주민이 공유한 영상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국의 전통 요리 홍로우라는 반찬을 먹던 중 기생충으로 보이는 긴 물체를 발견했고 확인 결과 다량의 기생충이 돼지고기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상하이 위원회가 격리 과정에 배급했던 돼지고기에선 진물과 곰팡이가 발견됐고 일부 가공식품에서는 파리가 발견됐을 정도로 상황은 최악입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도시락조차 믿고 섭취할 수 없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리고 상하이에선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운구용 가방에 넣어 옮기려던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노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하이의 한 복지시설을 방문한 장례식장 직원은 운구용 가방을 살펴보다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가방을 열고 얼굴을 덮은 비닐을 걷어낸 직원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노인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자칫 산채로 화장될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선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한국과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자국 내 감염병 확산이 한국산 오타시라던 중국은 이번엔 한국산 농업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청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냉동 농업 포장 샘플을 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제품 수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매체 건강시보는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며 중국 확진자는 바이러스가 묻은 이 의류를 통해 감염됐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틈만 나면 한국을 지목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에선 최근 40대 한국 주재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상하이 교민사회에 따르면 상하이 한인타운 인근 민안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하이 민안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충 도시락이 보급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계속 봉쇄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A씨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채 자택에 홀로 머무르며 중국 당국의 보급품만 받아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하이에서 이웃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한 시민 논객의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 논객 류피밍밍은 봉쇄 초기 상하이에서는 감염되면 이웃에 폐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서로 원망하고 사소한 일에도 욕설이 오간다며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을 두고 단체로 싸움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상황도 잇따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닷새만 봉쇄한다는 당국의 말만 믿고 소량의 먹거리만 준비했던 주민들은 정부와 언론을 믿었던 것을 크게 후회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뉴피밍밍은 상하이에선 인간사회의 신뢰의 두 축인 이웃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정부 언론에 대한 시스템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아파트 단지를 전체 봉쇄하는 정책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웃을 해로운 존재로 여기게 됐다며 100년간 쌓아온 상하이의 신뢰와 안정감이 무너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사슬에 갇혔다며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진 신뢰와 팽배한 불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은 한때 웨이보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글의 지적대로 상하이에선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바오상구의 한 주민위원회가 지원받은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본성이 나온 모습 같은데요. 경제수도라고 자부하던 상하이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올 9월에 열릴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중국은 아직도 한국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못된 심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한국에 어떠한 막말을 퍼부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